아, 여러분들 박금남 형님 여기서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야, 굉장히 먼, 굉장히 먼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네, 무조건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네, 많이 춥지 않으니까. 네, 너무 따뜻해. 내가 옷을 너무 껴입고 왔어. 끝났어. 일단 뭐 형님하고 제가 좀 자주 가는 그 저 선어회집 한번 가볼 겁니다. 아, 가보시죠 형님. 네. 선어회집 갑시다. 아, 이거 뭐 제가 잘 모르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굴도 있고 홍합도 있고 많네요. 먹을 거? 오늘 일부러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고 왔어. 많이 드셔야죠. 일부러 아무것도 안 먹고 왔고. 오늘 그래도 전라도까지 오셨는데 입세주 한번 좀 드셔보시고 가셔야죠. 네. 언제 먹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입세주는. 네. 한번 먹읍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형님. 먼 길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입니다. 나한테 올 때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이 뭐 어디 가나. 빈속에 먹는 쇠주가 제일인 거 아시죠? 자, 하자 합시다. 자, 서서서! 들어와! 서서서! 술을 안 취했을 때는 이 소주 맛이 틀리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좀 이따 보면 안 느껴지더라고. 자, 굴 하나 더. 야, 이렇게 하고. 짭짤한 거. 짭짤한 거 맛있다. 맛있는데 먹을 게 너무 많아. 나 지금 여기에 젓가락이 먼저 가보고 싶어요. 네, 여기 저 조림. 예전에는 이제 뭐 아구찜도 주셨었어요. 그 반찬으로 아구찜 주셨었는데 지금 이제 계절이 이러다 보니까 또 굴을 또 대신 또 내어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어 드시기 전에 이 장이 있는데 요게 통 들깨가 들어있네요. 네, 통 들깨하고 간장하고 해가지고 뭐 양파 이거 좀 섞으신 다음에 이거랑 해가지고 같이. 사장님 고등어 너무 맛있어요 조림. 고등어 아닌 것 같은데. 고등어 조림 아니에요 이거? 고등어 아닌 것 같은데. 아, 고등어 아니에요? 딱 봐도 고등어. 뭐예요 이거? 아, 방어 조림이에요. 와. 제가 아는 분 중에 최근에 방어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아. 아, 있죠. 저 있었죠. 무 너무 맛있는데요? 야. 어머님 음식 좀 잘하세요. 누워봐도 찡기나야지? 그리고 좀 생기나 주지 않겠죠? 소금도 있잖아요. 뜨끈하네요. 네. 어이구 안 끓여. 이야 진짜 맛있다. 먹고 난 거 맛있대. 왜 그래요? 아 이거 딱 봐도 이게 병어. 네. 요거 삼치? 네. 와. 상차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가격이 40,000원입니다. 아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밥이랑? 네 밥이랑 해가지고 반찬이랑 나오는 거 이게 40,000원입니다. 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삼치 자체를 회로 먹는다 자체가 처음이에요. 삼치. 삼치는 이 구워서만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 구워드시잖아요. 네 그렇게만 먹어봤지. 야 빨리 어떻게 먹어야 돼? 아 나 빨리 배고파 아직. 자 나눠드리겠습니다. 김을 한 장 잡으세요. 네 오케이. 김을 한 장 잡으시고 여기다가 삼치. 삼치회를 넣든 뭐든 밥을 조금 더 살짝 넣으시고 밥을 이제 적당한 양 예, 밥을 넣으시고. 넣고 회도 이제 원하실 만큼 넣으신 다음에 아까 비볐던 예, 양념장 통 들깨하고 비볐던 양념장을 야, 얹어가지고 기호에 맞게 싸서 이렇게 딱 한 잔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들루와 서서서. 아 김이랑 고소함이 같이 딱 만나면서 그냥 회 자체만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도톰하게 써놨는데 그 회 그냥 회라면 먹을 때 이게 막장이랑 먹네. 네 막장이랑 하는지 예, 고추냉이장 이걸로? 네 여기다가 아, 이제 찍어가지고 뭐 간장이나 이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간장이랑 드셔도 되고요. 잠깐만요. 저 이렇게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회를 그러니까, 먹을 때 예. 초장보다는 이렇게 다진 마늘 네. 이렇게 저는 약간 요거 드레시 된장으로 이렇게 비벼온 거죠. 아 드레시 된장으로 배신감이 아 이게 화로로 했을 때는 요 맛이 안 나와요. 사실 씹는 거나
뭔가 더 쫀득쫀득한 느낌 나는 것 같아요. 선어라서 그런 거예요? 선어는 이제 식감 자체가 쫀득한 느낌이 난다라고 하는 생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어나 이런 네. 생선 같은 경우는 막 잡아서 이렇게 좀 화로로 드시게 되면은 그 사후 경직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쫀득한 맛은 더 있어요. 네. 이제 아삭하다고 할까요? 약간 살이? 근데 그 생선들은 이제 선어로 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워지죠, 이제 식감. 근데 아, 삼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화로로 해가지고 막 먹게 되면은 이런 담백한 느낌의 식감보다는 살짝 좀 비릿한 느낌이 좀 더 아, 비릿한 그, 느낌? 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숙성을 하는 네, 과정에서 네,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향이나 그런 건 날아가고 뭐 식감 이런 거 감칠맛이 아무래도 더 좋아지고 이번엔 병어. 이번엔 병어. 병어 먹어볼게요. 병어는 약간 살짝 얼려가지고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어본 적 있어요. 올려가지고 병어 참 좋아했는데 어릴 때. 병어 좋죠. 네, 병어. 조림에도 맛있고. 병어회. 괜찮으시죠? 아이, 괜찮단 말로 표현이 안 돼. 야, 좋네. 그럼 이제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신 게 선어가 네. 균이 있을 거다. 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를 하실 사실 화로보다 숙성에 그런 균이나 그런 건 더 없습니다. 이것도 낮은 온도로 해가지고 숙성을 시키다 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도 그 고래충이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만약에 있다 손치더라도 숙성을 시키게 되면 그 이제 죽어요 그런 것들. 이거는 팩트로 예전에 TV에서 한번 실험을 했던 결과거든요. 이제 선어에 대해서. 아 이거 이거 딱 봐도 뱃살 같아요. 그죠 병어 뱃살이죠. 회 먹을 때 배웠어요. 은빛 색깔 나는 거 먼저 먹으래요. 이 삼치예요 이거? 아 병어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까불어서 삼치.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병어는 통으로 나오는데 뱃살이가 따로 안 빼고 통으로 나오는데. 아 미안합니다. 우리가 좀만 생각하면 맛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맛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가격도 회에다가 이렇게 반찬 정도 나오는 게 4만 원이면 저는 가격도 적당하다 생각하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둘이 와서 4만 원이면 2만 원, 2만 원씩 내고 소주값 만 원씩, 만 원씩 더 내가지고 딱 맞아. 소주값 만 원씩 내는 사람들은 솔직히 술 많이 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우리 어디 가서 그렇게 먹어? 우리는 이제 한 소주값도 한 2만 원씩 우리는. 아, 소주값을 기억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자꾸 이제 그 주량 어떻게 돼서 물어보면 저 몰라요. 몇 번 먹은지. 그거는 질문이 가장 애매해. 그냥 먹다 보면 뭐 내일이 오고 다음날이 오고 있는 거죠. 자, 사사사 들어와. 아, 나 이거 꼬들꼬들한 이거 뱃살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이거는 아무것도 안 찍어. 요거 치아가 혹시라도 안 좋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웬만한 분들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맛있네. 딱 보니까 요렇게 먹어야 되네. 밥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밥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네. 조금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요거 떠올리고 선에 올리고 요거 넣어야 돼. 아 제가 요거 넣으니까 아 이상하고 무슨 맛있는 맛이 났는데 뭐지 했는데 요거네. 이거 저 씻은 묵은지 여러분. 네. 씻은 묵은지. 아 맞다 이것도 넣죠. 맞아 이것도 맞아 아 제가 깜빡 말씀 안 드렸는데 에 네. 확실히 미식가시네. 아 요거 모자라 한 입 더. 요거 맛있네. 아. 회에다 이게 또 잘 어울려. 응. 예. 자 여기서도 한 입만 같은 각을 한번 잡아볼게요. 아우 좋죠. 아 구경하고 싶네. 그러면 김을 두 장만 해. 한번 조금만 합시다. 저 박사님 이거 할 거 없으면 둘 중 하나까지. 여기 있는 거 웬만한 거 내가 딱 봤을 때 처음 보고 맛있을 것 같은 거 다 집어넣을게요. 알겠습니다. 병어가 납작하니까 병어도 좀 깔고 그리고 요거 아까 그 삼치 뱃살이 됐거든요. 요거 은빛 깔라는 이거 좀 넣어주고 굴철수한 거 보세요. 굴 꽉 차 있죠. 아 굴도 꽉 차 있습니다. 굴 평평한 거 잘 찾네. 아 잘 찾아야죠. 자 우리 박금남 형님과 잡사에 가서는 아까 좀 방통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좋았는데 아 우린 딱 선을 지키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치 하나 와 양념장 조금 아유 쌈장 좀 넣고
이거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아 이렇게 해서 와우 이렇게 먹고 맛없다 하는 사람 있나?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저거는 이건 내가 이 쌀 때부터 뭐 했어요? 나는 그냥 이제 회 자체로만 한번 아 회 자체로만 네. 본연의 맛으로만 자 하자 합시다. 자 두루와이 쏴자자 맞아 짠 아이고 고맙습니다. 와 이렇게 가야지 이게 맞는 아 참 이러면 제가 뭐가 됩니까 형님. 아, 원래 제가 나쁜 놈 만드는 게 1등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딱 먹어야 한 입을 먹더라도 이렇게 두툼하고 묵직하게 이렇게 딱 먹어야 제 말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젓가락질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이렇게 딱 해갖고 우리 동네는 뭐 늦었지만 좀 저기 좀 엎드려 절 받기라고 저도 형님 하나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이거 제가 안 싸면은 어 저 그 안티 그 싸이는 소리가 여기까지 되죠. 어 나욕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되죠. 잡사 제가 저럴 줄 알았다. 저 형님한테 싸가지 없게 하면서 에이, 그렇게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렇고 자 우리 형님 좋아하세요. 김치도 좀 많이 먹고 같은 이 조그만한 땅덩어리의 같은 나라인데 이렇게 이제 음식 문화가 다르다는 게 참 재밌어요. 재밌어. 자 다음 화이팅! 화이팅! 서서서 들어와! 뱃살 1등 요거 병어 2등 요거 삼치 3등 보다 더 높은 거 이거. 이게 전라도식, 전라도식 묵은지. 그렇다고 이게 뭐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어떤 다른 것도 이제 뛰어넘을 수 없는 맛이다. 이제 뭘 먹어도 맛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급할 때 밥이랑 저거만 있어도 끝나. 이거 너무 맛있다 근데 먹어봐도 맛있다. 또 볶으셨네 맛이. 그렇죠. 다르다. 이거 저 씻은 묵은지 바로 해가지고 먹는 건데 살짝 참기름 살짝 넣고 네. 참기름 근데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적당히 살짝 넣고 과하면 안 돼. 뭐든지 과하면 안 되죠. 우리가 과하게 생겼잖아. 그리고 과하게 잘 생겨갖고 아, 힘들잖아. 그렇죠. 네. 인생이 힘들잖아. 그렇죠, 사장님? 우리 너무 과하게 너무 잘 생겨가지고. 아니, 나 우리 잘 생겼다는 얘기. 사장님, 우리 참기름 많이 안 넣는다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과인의 답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사장님 구독과 좋아요. 그 맞다 지금 감자전 지금 안 하세요 혹시? 해요. 감자전 하나만 붙여주세요. 와 왜냐면 저희 제가, 전남에서 감자전을. 네 형님 제가 감자전 뭐 강원도에서 많이 드셔봤을 텐데. 오케이 오케이. 저 근데 여기 감자전 솔직히 인정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고 형님 냉정한 평가를 한번. 네 사장님이 네. 여기 음식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못 믿을 수가 없어. 무조건 맛있어. 이거는 감자전 과연. 강원도에서 감자전 많이 드셔보신 형님의 이 반응은 어떨지. 근데 조금 이 촬영 때문에 좀 이게 시간차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부치자마자 바로 먹는 게 틀리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이거 감안할게요. 맛있어요. 근데 딱 냄새만 맡아도 됐어. 근데 맛있어. 바로 가르셨네요. 좀 전에 가르셨네. 바로 갈자마자. 아, 아시나 갈자마자 바로. 아, 늦어보지 바로 아시나 보네. 갈자마자 한 거랑. 그 안 갈자마자 하는 거는 가끔씩 보면은 네. 저런 데가 있어요. 그 가루 전분 가지고 그냥 하는 데가 있어요. 감자 전분만 네,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아, 저는 여기 살짝 저 청양고추 살짝 칼칼한 느낌 해가지고 나오게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더 괜찮더라고요. 딱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동네하고 틀린 거. 어떤? 간을 좀 하셨네 그죠? 간을 좀 하셨잖아요. 우리는 간장 맛으로 이렇게 먹게끔 찍어먹게. 예, 찍어먹게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간을 이제 예, 적절하게 좀 하셨네요. 자체로 이제 간 넣고 고추 좀 나중에 더 넣어주세요. 아, 예. 고추가 확 땡긴다. 아 네. 아 서서서 드루와 어 맛있네. 아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어. 맛있고 촌놈이 이까지 놀러 왔으니까 얼마나 그냥 다 맛있겠어. 그냥 끝났어. 아무튼 여기 전반적으로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 먹으러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의 다음 목적지는 제가 포장마차, 그리고 여수에 있는 포장마차 모시고 간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아마 포장마차에서도 인사드린 영상으로 오케이,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분위기 좋은 포장마차. 자,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음식을 좀 형님 좀 만족해 하신다니까 저는 전화로 진짜 마음이 좀 더 뿌듯하네요. 아니요, 아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네.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